오늘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 몇 종목 굉장히 흐름이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오전 이게 이제 업종별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DDR5 관련주랑 그리고 게임주, 좀 바이오주가 좀 세 개가 좀 특별하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HLB가 이제 라보세나립이라는 이제 간암 임상이 또 이제 삼상이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얻으면서 지금 상한가 가점까지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좀 바이오에 대한 센티가 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강스텐 바이오텍도 임상 이상에 대한 승인을 얻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흐름들이 다 좋아지는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즈도 이제 NC소프트가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대한 실적의 부진 그리고 신작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이제 P2E에 대한 게임에 대한 실망감과 아니면 그전에 있던 기존 게임이 강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어떻게 보면 2, 3분기에 대한 게임에 대한 차별화가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도 뭐 상승 흐름을 보였던 뭐 TLB나 그리고 아비코전자와 같은 이제 출시 예정 관련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략 한 3분기쯤에 DDR5가 출시할 예정이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DRAM 가격에 대한 반등과 향후 이제 PC 수요가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것에 대한 부분이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 좀 고전장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섹터였는데 오늘 좀 예상 외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과 같은 매크로 지표는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20일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빅 이벤트가 좀 몰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이슈도 있고 그리고 최근 북미 전기차 시장에 대한 뭐 현대차 오늘 아까 공시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흐름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등 북미 전기차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또 통화 수합이나 또 다른 재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업종별 차별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다음 주 월요일쯤에 어느 정도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업종별로 이제 실적이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백화점이나 유통 쪽의 실적이 좋았고 아닌 화장품 쪽은 오히려 좋지 않았. 이제는 이제 반도체나 이제 자동차가 그동안 좋았던 부분이 기조 효과로 통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는 이제 대형주 전략을 세워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데 또 통화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다음 주에 긍정적인 시장 전망 제시해 주셨고 대형주 비중 확대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